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로 인해 왕 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순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안에 뿌리 내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예, 추석 맞이하고 있는 주간이죠. 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이번 달에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표현해 보자면 그 나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줄기와 또 그 이파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이쁘게 보여도 만약 뿌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죠. 반대로 그 나무 줄기와 그 잎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줄기가 잘려있을지라도 만약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존재에도 나무의 뿌리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분, 나의 조건, 나의 외모,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부분,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내 영혼의 뿌리, 그 뿌리가 견고하고 또 단단하게 깊게 뿌리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네 가지 중요한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소주제들은 뭐냐면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냐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내 영혼의 뿌리는 말씀에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내 뿌리가 내릴 때 내 인생은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내 영혼의 뿌리가 내려갈 때 내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영혼의 진짜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내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관통하는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내가 받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의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배경 없고 치를 대가도 없는 공로가 없고 행위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그의 목숨을, 그의 보혈을,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갈 때 우리 인생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죄를 선택하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던 그 첫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인간의 운명을 시작한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죄는 어떻게 들어왔죠? 오늘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 그에게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내버려 두셨냐고, 선악과 따먹을 때 그걸 막았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날 죄짓는 인생으로 만들었냐고 막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존귀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금 그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짓게 내버려 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이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죄를 선택하면 죄하고 세트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뒤따라 들어온다고요? 죽음이 뒤따라 들어와요. 죄를 선택하면 그냥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는 한계적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이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그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은 단순한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죄는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안 죽는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가 몇 개의 죄였냐 하는 것이죠. 몇 개였죠? 한 개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 하나를 주셨었어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금지의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요 딱 한 개예요. 한 가지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딱 한 개의 죄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은요 뭐 100개, 1000개의 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개면 끝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개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 가운데 처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오는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죄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어떻게 단 한 개의 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어떠한 실정법을 어기는 눈에 보기에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를 어긴 것 뿐이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냥 열매를 하나 먹은 것 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들도 죽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선택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것은 죽음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여러분,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내게 말하는 그 제안을 선택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은 거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이전에도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어떠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그 대상에게 그는 종이 된다라는 구절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내 소속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인생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 소속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죄가 그의 인생에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이후 대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악한 마귀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번만. 죄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해요. 오늘 한 번만. 오늘 밤만. 오늘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않냐. 오늘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맞죠?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딱 한 잔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딱 한 잔만. 아, 그리고 이제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예. 이런 얘는 너무 많죠. 뭐. 예.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예, 저도 그런 말 정말 수없이 들었기도 했고 나도 했던 말이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말이죠. 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한 번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은 없습니다. 한 번을 허용하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한 번을 허용하면 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담도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딱 한 번에 그의 인생의 주도권과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딱 한 번.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마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 마귀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 아래에서 나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또 적당히 은혜도 받고 적당히 헌신도 하지만 세상의 쾌락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의 쾌락도 적절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난 너무 고지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몇 분 웃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타협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또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 사이 관계 속에서 요즘에 뭐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 선택은 단 한 번 하는 거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지만 여러분, 소속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북한이 아니라 남한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건 없어요. 북한 소속이든 남한 소속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적당히 북한 소속이기도 하면서 적당히 남한 소속이기도 하면서 적당히 이쪽의 혜택도 누리면서 적당히 저쪽의 혜택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간첩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간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 한 번의 죄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은 내 소속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이 시간에 앞으로 내 인생의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것,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위험한 말이 없어요. 적당히 이쪽도 즐기고 저쪽도 즐기는 것,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죠.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도 있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적당히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지만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서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죽게 됐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셨는데 왜 그 이후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을 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아담의 후예들이죠.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05년에 이 땅에 그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 사건이잖아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을사조약을 맺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을사조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에요. 하지만 을사조약이 맺어진 그 이후로 이 한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죠?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을사조약을 안 맺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을사조약이 맺어져 있고 나는 일제 치하에 식민지 지배 아래 속에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일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선조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그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이제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는요, 본인이 이민 온 건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이 이민 안 왔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난 미국 시민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요, 아담의 소속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아담이 의의 땅에서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마귀의 통치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해진 삶의 상황이에요. 단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죽음이 왕노로 됐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서부터 모세 시대까지, 굳이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왔을 때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죽음을 이 땅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죽음이 그들에게도 왕노릇을 하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은 이 땅 가운데 맞고 그 죽음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처해져 있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뒷수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뒷수습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만이 아닌 영적 죽음,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죠.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게 되면 성경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형벌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 그거밖에 없어요. 우린 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어야만 나는 그 죄의 형벌을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면 죄는 형벌을 대신 받으면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죽게 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치르게 하는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 없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은혜와 축복의 길, 그것을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난 딴 건 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오직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또 한 가지, 오직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오직 은혜. 은혜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또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물에서 막 그 건져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구조선이 온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구조선이 예수님께서 몰고 오시는 구조선이에요. 그 구조선에서 예수님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착하면 그 배에 탈 수 있나요? 이쁘면 그 배에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배에 탈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아까 설명드렸어요.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은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탈 사람을 건져주실 때 사람을 가리지 않은 이 한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는 우리 인생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진짜 효과를 발휘하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주님의 그 손을 잡는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가 과거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인생이 더러웠어도 그래도 그는 그 배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배에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되는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새로운 아담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혈통적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죄 중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의 변화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전에 내가 마귀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의 종된 상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로 오는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그의 인생의 왕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내 인생의 왕이 된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뭐겠어요? 저주와 질병과, 여러분,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의 현실은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신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본래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나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내 인생을 향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다. 아멘. 다스리는 자로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존재,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담이 저질렀던 잘못이죠, 한 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면 됐었던 것인데 하나님 말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이 스스로 죄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정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된 상태를요, 죄의 종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요,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자유롭게 혹시 보이시나요? 저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죄를 짓고 참 좋겠다.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찍 교회를 다녔을까? 예. 이런 생각. 예.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세상을 누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걸.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죄인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하는 것, 선택하는 것마다 전부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 때 내 스스로 너무 자유롭게 그 죄를 선택하시던가요? 여러분 부자유함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너무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몸이 따로 놀아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이 마음이 따로 놀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노라. 간절히 원하나 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지르는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예요. 죄의 종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원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작심을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요 내 존재를 바꿔주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통치권이 내 인생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왕 노릇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아들, 왕의 딸이죠. 통치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죄의 욕심을 다스려요. 나는 이제 죄의 충동을 다스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의 욕심, 죄의 충동,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함 받은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와서 나를 유혹해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마귀가 날 유혹하면요 바로 즉시 쓰러지는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져요. 우린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린 다스릴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난 거절할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난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도 죄의 욕심은 당연히 생겨날 때가 있죠. 하지만 난 그 욕심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난 그것을 다스려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까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내게 죄의 유혹이 있으나 난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왜 다스릴 수 있냐면요. 내 신분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건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뭐 산에 들어가서 한 30년 수도하면 죄를 다스리게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30년 동안 도를 닦으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단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이 도를 닦아서 알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년 동안 도를 안 닦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권세가 회복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통치권 다스림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못 벗어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권세를 쓰지 않고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는데 저는 좌회전 불이 들어온 줄 알고 제가 잘 봤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보고 이렇게 좌회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데서도 차가 오지 않는데 제가 차가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막 이렇게 막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예, 네. 다행히도 이 사방팔방에서 차가 안 오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만약에 딴 데서 다른 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으면 전 여기에 못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 시간 아무 데서도 차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신호를 잘못 보고 좌회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딱 보니까 경찰이 딱 서 있더라고요. 예, 네. 그 경찰이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짓을. 그래서, 제가 그 손짓을 보고서 정말, 예, 정말 겸손하고, 정말 어린 양처럼 제가,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그, 조용히 가서 그분 앞에 섰어요, 딱. 아무튼, 이제 벌금 냈는데요. 아무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벌금 냈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벌금 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손짓을 했을 때 제 차는 그 앞에 가서 서는 거죠. 제가 그 차를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힘으로 하면 그 경찰 못 이겼을까요? 힘으로 하면 이기죠. 제가 뭐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맨몸으로 서 있었고 전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예. 그분이 저를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하면. 예. 그분이 힘으로 제 차를 세울 수 있겠어요? 차가 가는데 막 손으로 막 밀면 차가 서겠냐고요. 그러면, 그렇지만 그분은 제 차를 세울 수가 있었죠. 손짓 하나로 세웠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죠. 손짓 하나로 그 엄청난 이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를 왜 세웠을까요? 그가 경찰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웬 아저씨가 막 손짓하면서 이렇게 막 세우려고 그러면 제가 서겠습니까? 더 빨리 갈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빨리 가야 해.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경찰이기 때문이죠. 경찰에게는 뭐가 있죠? 권세가 있죠. 제 차를 세울 권세가 있어요. 전 절대로 지나가잖아요. 지나갔다가 더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통치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권세가 부여되어 있을 때요. 그 권세를 행사하면 그 권세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차가 신호를 어겼어요. 근데 경찰이 그 차를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엄청 크고 막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사도 막 험상궂게 보이는 거예요. 막 머리도 막 스포츠 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서라고 하면 저 차가 안 설 것 같은데 안 서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염려 근심 걱정을 하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안 설까봐 걱정도 되고 저 아저씨한테 맞을까봐 막 걱정도 돼가지고 안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할까요? 안 세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안 세우면 그냥 갑니다. 그 차는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하지 않아요. 오! 내가 잘못했구나. 서야지. 이런 차는 없어요. 경찰이 세우면 서는 거예요. 안 세우면 가는 거예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죄의 유혹 가운데 자꾸 쓰러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면 경찰이 자기가 경찰인 걸 안 믿어요. 내가 과연 경찰일까? 난 경찰이 아닌 것만 같아. 막 이런 거죠. 내가 뭐 말한다고 저 차가 서겠나? 그리고 우두커니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사거리에서 자기 권세를 활용해서 차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 될 거예요. 갈 차가 안 가고 안 갈 차가 가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나죠.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빠져요. 내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야 할 건 하고 내 영혼에 들어와야 할 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야 될 건 막 들어오고 여러분 내가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고 내 인생이 언제나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죄가 유혹이 오면 바로 넘어지고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한번 더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우셨다. 한번 더. 내게는 권세가 있다. 아멘. 권세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악한 마귀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어제 안 그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죄악의 충동이 막 생겨나요. 막 유혹이 생겨나요. 이럴 때 아 이렇게 사람은 본능에 충실해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드디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게 됐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다 세상의 목소리예요.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유혹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선포하세요. 악한 마귀를 향해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우린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18절 말씀에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또 한 가지의 가치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흘러온다고요? 은혜로 흘러와요. 즉 내가 자격이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옵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로부터 가지에 수분과 양분이 공급됩니다. 뿌리로부터 흡수된 모든 수분과 양분이 가지로 흘러갑니다. 어떤 가지에 흘러갈까요? 가지 중에 어떤 가지에 흘러갈까요? 이쁜 가지에 흘러갈까요?
아니면 돈 많은 가지에 흘러갈까요? 아니면 권세 있는 가지에 흘러갈까요? 어떤 가지에 흘러갈까요? 단순한 대답이에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이죠. 가지는 줄기에 붙으면 되는 것이죠. 붙기만 하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요, 내 조건과 자격과 상황과 내 인격과 내 과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흘러오기 시작해요. 그 생명은 내게 끝없이 흘러와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마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육신을 살립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에 작용이 돼요. 나에게는 구원이 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꿈과 소망과 생명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은 살아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난 죄인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원리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먼저 행위가 전제돼요.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안 의인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의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내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도 똑같은 형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난 죄인이어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도 정확하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아담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예는 죄인이에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의인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 때문인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분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의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요. 나의 행위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 존재 변화가 먼저예요. 예수 안에서 난 의인이 돼요. 그 다음에
난 의인이 되었기에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진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나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악한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악한 마귀는 내게 다가와 끝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너의 삶을 보라고, 너의 인생을 보라고, 너의 오늘의 삶을 보라고, 너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넌 의인이 아니라고,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넌 망하고 죽을 거고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까닭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끌고 가야 되죠? 양을 끌고 갔어요. 어린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그 양은 내 대신 죽어요.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면 여러분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자,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나요? 아니죠? 대답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아니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의인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재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난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넌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말했어요. 넌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어가지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고, 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 맞다. 나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양이 죽었어. 할렐루야. 이 양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른 거예요. 양을 봐. 이렇게 말하겠죠? 나를 보지 말고 양을 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까닭은 양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의로워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나를 위한 제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난 부족하지만 오늘도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의인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치러지고 나는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아멘. 이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얘기해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받아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로 보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난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요, 내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심지어는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라 할지라도,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우편강도는 죽어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구원의 그 역사에 제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향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향해 절망하고 낭망하는 인생,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그 삶 역시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난 조건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내가 과거가 부족해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자격 없는 자, 조건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세상적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미래가 열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세우셔서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한 어부요. 여러분, 베드로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는 그의 과거와 조건과 자격과 아무 관계 없는 새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잘 따라갔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십자가 앞에서 부인을 하고. 여러분, 그는 자기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고 여겼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만약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분이셨다면 베드로 쓰임 못 받습니다. 그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에요. 은혜. 은혜란 공짜를 얘기해요. 내게 자본금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어져요. 막 쏟아 부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뿐인데 이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1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은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조건과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뿌리박고 있나요? 율법주의에 뿌리박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내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우편강도는 죽어가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죠.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받는 왕따였어요. 조건으로 따져보면 그는 새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는 마을의 왕따였는데 그는 부정한 과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던 여자였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그는 그 마을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은혜 아래에서는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런 자리에 난 열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열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에는 열외가 없다. 아시겠죠?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난 죄인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은혜 속에서는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 자포자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인생도 그러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누구도 자격 있어서 쓰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은혜의 주님, 내가 오늘 그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난 주님께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소원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 부어달라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